젊은 신진 미술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대중에게 선보일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. 이런 작가들을 위해 담양의 한 미술관과 젊은 사회적 기업이 의미 있는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. 박수인 기자입니다. 바둑을 두고 있는 로봇 옆에서 앳된 소녀가 시중을 들고 있는 이 그림은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을 무렵 그려졌습니다. 물이 차 있는 욕조 안에서 젊은 작가의 촉촉한 초상이 관객들을 응시합니다. 알듯 모를 듯한 70여 점의 작품이 던지는 이 전시회의 주제는 작가의 의도를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. 예술은 감상하는 자의 자유로운 질문과 해석에 충분히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. 이번 전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술은 예술인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즐기는 문화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. 이번 전시는 요즘 뜨고 있는 담양의 한 예술 공간과 대학생 사회적 기업의 착한 생각에서 비롯됐습니다. 창작 환경이 열악한 청년 작가들에게 자신의 예술 세계를 드러낼 기회를 주고 관람객에게는 새롭고 다양한 작품을 즐길 수 있게 하자는 데 뜻을 함께했습니다. 그렇게 마련된 전시에 20대 신세대 작가 13명이 톡톡 튀는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. 네, 앞으로도 이 작가님들이 열심히 좋은 이제 당대 미술들을 이제 펼치셔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. 이달 말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의 작품 판매 수익금은 청년 작가들과 미술 꿈나무들이 예술하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쓰여질 예정입니다.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.